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군. 모두 이제 우리는 외상인 영광의 벽으로 진군해야 하네. 저희 상태 최고입니다. 진군입니까? 이제 기다리던 밤이 되었네. 드디어 진군이네. 봉화를 올리고 영광의 벽으로 향할 준비를 하지. 지금부터 루테란 성으로 향한다. 적의 방비는 단단하다. 성문 공략을 위해 부대를 셋으로 나누어 작전을 진행한다. 좌익 부대는 서쪽 성벽에 올라 중앙 돌파의 기반을 마련하라. 어두운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군요.
공격을 막지 않으니 포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다른 충차들이 함께 신을 올려야 합니다. 붉은 연기가 올랐다. 서쪽에 함락됐군. 좋아. 이대로 성문을 돌파한다. 이쪽입니다. 어떻게든 하지 않으니 결계가 찢어 있어. 이대로는 성문을 뚫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안쪽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단독으로 말이냐? 아니, 대체 누가? 자, 가자!
저희가 맡을 테니 어서 휴일이터를! 알았다. 이런 곳에서 죽지 마라. 조심해! 미안하네. 미안해. 자네에게 맡기지. 실리안, 내가 아무 대책도 없이 기다릴 줄 알았더냐? 슈에리트! 그래서 넌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다. 네 애비처럼 말이지. 니놈은 왕이 아니다! 아니, 나야말로 진정한 루테란의 왕이다! 검을 내려놔라, 슈에리트. 이제 끝이다. 이건 악마의 힘. 영혼을 팔았구나, 슈에리트. 팔아? 아니, 실리안. 이 힘은 내 것이다. 나는 악마조차 지배할 수 있다. 이제 이걸로 드디어 왕이 니놈이 있었군. 실리안을 따르기에는 그 실력이 아깝구나. 어떠냐? 진정한 루테란의 왕에게 충성하겠느냐? 충성하게 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되지? 아니, 대항할... 그래, 멍청한 실리안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냐? 그렇다면 내게 남은 건 죽음뿐이다! 소유하지 마!
그 시회리트를 쓰러뜨리다니 대단하군요. 이런, 성격이 급하시네요. 자, 기다리시던 무대입니다. 파이팅. 정말 대체... 감의 주인이 저런 꼴이라니. 어떻게 된 거냐, 카모인? 노여움을 푸시죠, 발탄님. 아직 다른 여흥거리가 있습니다. 슈헤리트를 죽인 녀석이니 제법 재미있을 겁니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뭐 좋다! 대신 이번에도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전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즐기시오. 마수 군단장을 상대로 이 정도의 위력이라니. 역시 패자의 검인가. 가마임. 기다렸던 때가 이제야 왔군. 가마임, 이놈 대체 뭐하는 짓이냐. 과연 마수 군단장 힘이 넘쳐 흐르는군. 그렇게 경계하지 않아도 돼. 우린 서로 원하는 걸 얻었잖아. 마음껏 승리를 즐겨두라고. 지금은 말이야. 저 악마 뭘 꾸미고 있는 거지? 어쨌든 이걸로 긴 싸움이 끝났군. 결국 다시 돌아왔구나. 폐하! 무사하십니까? 슈헤리트는 어디에? 슈헤리트는 죽었다. 그렇다면 폐하, 어서 왕좌에 올라 승리의 선포를!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저곳이 아니야.
이것이 정말 승리인가? 이곳에 흐른 피는 모두 루테란의 것인데.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야. 루테란의 후예들이여!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라. 수많은 이들이 쓰러졌다. 영광의 벽이 붉게 물들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사랑하는 가족,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을 위해 싸웠다. 당당히 고개를 들어라. 이곳은 기사의 나라 루테란이고 그대들이 곧 루테란이다. 저거.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를 쌓아올리자. 우리의 신념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긍지를 이어받아 루테란은 다시 영광스러운 기사의 나라로 일어설 것이다! 보아라, 그대들이 만든 빛이 새로운 여명을. 많은 일들이 있었지. 자네가 루테란의 오늘을 만들어 주었군. 고맙네.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지. 나 실리아는 루테란의 이름 아래 수많은 전투에서 활약한 공을 기려 그대를 루테란을 수호하는 왕의 기사로 임명한다. 모두 왕의 기사님께 경례! 자네 왔군. 고맙네. 자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이제야 내가 자네들을 도울 차례가 되었군.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군. 아, 가긴.
난 이제부터 메드리닉 수도원으로 갈 생각이네. 어려운 거 아니야? 로나운이 남긴 흔적을 찾아야겠군요. 실리안 폐하께서 루테란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하셨소. 왕궁의 근위 대장으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헤아와 함께 할 것이다. 스케어 홀을 반드시 등록해 두세요. 루테란을 여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대륙들 정황은 들었나? 꽃사세요! 꽃으로!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죠?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아, 네리아. 네리아네? 나의 사랑, 지금 당장 이런 널 품에 안고 싶지만 우리를 방해한 자들 있지. 알고 있어. 그들 때문에 네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없다면 걱정 마. 내가 모조리 없애버릴 테니까. 우리의 사랑을 방해한 놈들은 죽여서라도 없애줄게. 원래 저한테 편지를 주시는 분들은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이런 무서운 편지는 처음이에요. 격려. 갑자기 눈물이 나서 죄송해요. 아, 이거 또 안았네. 무도회 같은 건 안 열리나? 설마 좀 평소랑 사람 혼자 같은 거야? 이상하네. 어깨.
어깨가 무겁고 아, 주점에서 나왔는데. 수상한 사람은 없었다고요? 그럼 이 편지는 도대체 누가? 아, 오셨어요. 저 혹시 몸은 괜찮으신 건가요? 또 편지야? 하긴 뭐 인기 많으면 괜찮겠네. 우리 주점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잖아요. 미안하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우리의 사랑을 방해한 자들은 모두 없어져야만 해. 내게 그럴 능력이 있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벌레들을 모조리 치워주겠어. 그럼 우리는 아무 방해 없이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실은 네? 이 편지가 오기 전부터 주점에서 갑자기 어지럽다거나 쓰러지는 분들이 계셨어요. 비비안? 실은 이 편지가 오기 전부터 주점에서 갑자기 어지럽다거나 쓰러지는 분들이 계셨어요. 비비안에 대한 돈 많고 꽃 사세요! 꽃으로 마음을 표현하세요! 젊은 폐악기 걸을 기대가 커. 여기 바비큐가 내려 저주를 건지는 전염병이 돌고 있다면서? 당신은 누구? 자세히 말해달라고? 나는 날이 있으면 잃는 날도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한판 하러 오신 참인가? 젊은이가 기사 소위를 인연에도 엄청 쌓이네. 버터도 살 수 있네. 예쁘네. 이거 나 2년에 돈 많이 내. 이런 섭정이야. 조심해 레피르. 실례합니다. 접근이 허가된 자 이외에는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루테란 성 탈환의 1등 공신을 못 알아보는 게냐, 더들이. 그러고 보니 페어의 친구분 실례했습니다. 듣고 왔겠지만 이곳은 증명의 전장이요. 당신처럼 강한 전사들이 모여 가장 공평한 결투를 벌이는 장소지. 루테란 같은 대도시에는 이런 전장들이 덜어 있고 이것들을 콜로세움이라고 부른다. 콜로세움은 스스로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홀로 참여할 수도 있고 동료와 의기투합하여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할 수도 있어. 어느 쪽이든 강자들과 싸워야 하는 것은 변함없지만 말이야.
물론 당신은 이미 폐하를 보필하는 강력한 기사지만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요령이라면 실전 경험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오. 전투 신청은 콜로세움 안쪽에서 받고 있어. 역사의 실력자들처럼 그 이름을 증명의 전장에 남길 수 있길 기원하며 문을 빌겠소. 여기 오, 기사님! 여기엔 어쩐 일이십니까? 증명의 전장에 출전하시게. 뭐야 이건? 아... 조심해 네피르. 날씨도 좋은데 지금 음악은 마음을 달래는 힘이 있어요. 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어서 오시오. 갑자기 이리로 오다니 무슨 일이 있어? 난 이제부터 메드리닉 수도원으로 갈 생각이네.
아, 레벨을 했구나. 폐하께서 루테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매장을 재개하라고 명하셨다고요?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반짝반짝한 게 눈이 부시네.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헤르미아 도서관입니다. 성숙해 주십시오. 24세, 26세, 조세관 분명 일주일 전부터 열병을 앓기 시작. 급속도로 병세가 진행되었고 반점이 전신을 뒤덮었다. 의사는 병보다는 저주에 가깝다는 진료를 내림. 사제들은 동원하여 저주를 치유해 24세의 목숨은 건졌지만 26세는 시기를 놓쳐 사망. 24세는 루테란 성을 떠나 편지를 받았다는 증언이 남아있지만 해당 편지를 모두 불태워버려서 증거물로 쓰기 어려워. 세 달간의 조사 이후 더 이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이결 사건으로 인지. 아, 여기 비밀지도 교환하시구나. 쓸데없는구나. 헤르미아 도서관입니다. 성숙해 주십시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 미래에는 기사님과 신뢰한 내가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군. 다른 대륙들 총원
지점에서 하루 말고도 피해자가 있었다고요? 대체 누가 그런 짓을... 뭘 줄까? 저 실은 세 번째 편지가 왔어요. 헐, 아름다웁니다. 저 실은 세 번째 편지가 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 그 주점에서 여전히 아영을 떨며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팔고 있어. 용서할 수 없다. 너 같은 추악한 여자는 더 이상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 역시 다른 계집들이랑 똑같았어. 죽여버릴 거야. 너를 포함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추악으로 고통스럽게 죽여버릴 거야. 전 더 이상 루테란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당해. 내가 지켜주겠다. 혼자예요. 제가 이곳도 떠나도 괜찮아요. 루도회 같은 건 안 열리나? 아, 안녕하십니까 기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이곳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네가 보면 아냐? 보고 있자니 답답하네. 이리 와, 얼른. 비비안 나중에 친해지도록 하지. 루트랑 동부 서부는 알겠는데 동부를 한 5개 사고요. 유디아는 아니고 아 아르테미스는 처음이고 레오나트고 그럼 기에나를 많이 사야겠구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게 뭐죠? 저는 이제 막 루테란 성에 왔습니다. 먼 미래에는 스퀘어 홀을 반드시 등록해 두세요. 루테란을 여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 듣는군요. 먼 미래에는 난 뭐지? 날 의심하는 건가? 100% 너네. 목소리부터 마탱이 같잖아. 너무 따지는. 아니야!
그 여자들이 날 유혹한 거야. 더럽고 추악한 마녀들이 날 시험에 빠뜨린 거라고. 모조리, 모조리 벌을 내려야 해. 정신병 걸린 놈의 사제라는. 쫓아가서 조져야 되는 거 아닌가? 먼 미래에는 기사님과 신. 수상한 사제가 있었다고. 사건의 속단하기엔 이르지만 모르겠군. 우선 수도원에 연락을 취해보겠소. 당장적으로 조지면 안 될까? 먼 미래에는 기사님과 신뢰한 패할 젊은이가 기사서 꽃사세요. 우리 지점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런 루페온 신을 모시는 사제분께서 왜 그런 편지를? 내가 이 곳을 떠나게 된다면 나를 따라온다고? 어우 개땡기지. 함께 떠나자. 떠나야 될까요? 마을을 떠나본 적 없지만 곁에 있다라면 무섭지 않을 거예요. 저는요 루테란과 이곳의 사람들을 사랑해요. 상처받으면 제가 상처받는 게 나을 정도로. 갈 때까지 가보자. 링크님께서 찾으셨어요. 편지를 보낸 사람을 찾았다고 하셨는데. 나는 왕의 기사니까 괜찮다. 그 편지를 보낸 자는 아무래도 사제가 맞는 것 같소. 에펜 수도원장에 오늘 서신이 하나 도착했네. 이교도 빠져버린. 이교도라고 해야 되는 건가? 사제 하나가 파면시켰다는 내용인데 그 사제가 얼마 전까지 루테란 성에 있었다고 하더군. 사제의 행방을 찾는 중이지만 어디로 향한 건지 찾기 힘든 상황이야. 자세한 이야기는 에펜 수도원장을 찾아가 돌아봐주겠소. 그동안은 우리 기사단장이 데리아 양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겠소. 다행이군. 에펜 두개 남았네. 자 어디로 가냐. 메드리닉 수도원. 메드리닉 수도원. 수도원. 여기는 아직도 흐름하다. 당신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 뭔가요? 어서오게. 오랜만이로군. 하셀링크님께 자세한 이야긴 들었네. 루텐 에너지 성의 아가씨들에게 편지를 쓴 것도 같은 인물일지도 모르지만
루트의 난성에서 수상한 행동을 보인 것은 우리 수도원에서 파면된 사제가 맞는 것 같다군. 이 교도의 심취에서 파면한 것이 얼마 전이었지. 그 후로는 루트 난성으로 갔다 들었는데 파면한 사제는 바비에르라는 이름의 청년이네. 그가 묵었던 곳에 뭔가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니 가보세. 가보세가 아니라 가보게. 베나르공은 내게 있어서 스승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셨네. 어서 사태가 해결되어야 할 텐데. 루테라는 많은 희생을 치루었네. 믿고 이거 뭐야? 믿고 있다고 말한다. 실리안 폐하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왔는데 혹시 못 보셨습니까? 이미 성에 갔다. 이런 참사가 뭘 설득하는 거지? 그 더러운 기지. 역시 모두가 똑같았다. 마을 형제여, 걱정이고 기도합시다. 그 눈으로 나를 유혹하고 그 손으로 나를 붙잡다니 결국 나를 배신한다. 모두가 똑같다. 그럼 대가로 치러야 돼.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되진 않았다. 잘못되지 않았다. 않았다. 뒤로 갈수록 글씨가 신경절정으로 옮겨져 있다. 그랬건. 그렇지 않아도 수상한 자를 발견해 쫓고 있던 상황이요. 보고로는 네리아 양에게 염산을 끼얹으려고 했다더군. 와마 수상한 자는 흑장미 교회당으로 들어갔다고 하고 당신도 그 자를 쫓아주지 않겠소? 알겠소. 흑장미 교회당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자네 왔군. 왔군. 미한이 달려와서 어디 갔었는지를 묻길래 계속 자네와 성에 있었다고 했네. 만짜리 호감도 뭐야 대체? 어마어마하네. 내가 이거 호감도가 이거밖에 없나? 잡동사니가 좀 있구만. 내가 호감도 올리는 거에 관심이 없어서.
왕의 기사께서 이곳까지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당신은 설마 실리안님을 도왔던? 영민들을 도와주시다니 모두를 대표해 제가 감사드립니다. 선조께서 남기신 기록을 살펴보려 한다. 이미 금고 열쇠가 필요하다.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되었습니다. 선조께서 금고에 남기신 기록을 찾으신다고요? 뭐야, 왜 무릎을 꿇어? 노링턴 도련님이 최상품 농기구를 주문하신다고? 슈엘이 트던 놈들이 버리고 도망친 무기들입니다. 아닙니다. 노링턴 도련님께서 역시 보통 철이랑 때깔부터가 달라. 이건 녹이고 펴고 두들겨서. 노링턴 도련님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영지를 둘러보신다고요?
자, 블레이드. 자, 생각해보자. 전자댕긴 포인트를 선보였었다. 아츠 발동 시 아츠 게이지 감소하지 않으며 버스트 사용 시 버스트 단계에 따라 30초 동안 공격 이동 속도 6%, 공격력 8, 16, 25까지 증가한다. 비스트. 자, 블레이드 버스트 스킬 사용 시 보유한 블레이드 오브 개수와 상관없이 최고 단계 블레이드 버스트를 사용한다. 해당 블레이드 버스트로는 잠재된 기운이 잠재된 기운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아츠 발동 중 기본 공격 및 각성기를 제외한 스킬 적중 시 0.4차마다 비스트 강화 효과가 축적된다. 최대 10시 20까지. 아츠 발동 중 기본 공격 및 각성기를 제외한 스킬 적중 되게 싸우면 된다는 거잖아. 블레이드 스킬의 피해량이 최대 100%까지 증가시켜 중첩별 피해량 상승 등 중첩이 강화될 수록 증가한다. 블레이드 아치 종료 시 보유한 버스트 강화 효과를 개수만큼 블레이드 오브 게이지를 최대 100%까지 획득한다. 이거 좋네. 굉장히 좋네. 나 같으면 비슷한다. 보스 등급 이상 몬스터에게 주는 피해가 4% 증가하지만 반응 패시. 전기 흡수. 네, 좋네. 전기 흡수가 좀 좋네. 한방 일구수. 자,
형님이 이 선물을 보냈다고. 처음 뵙겠어요. 저는 비슈츠 로나운의 딸 엘리제라고 해요. 딸이구나. 딸과 놀아볼까. 세금을 반으로 줄이라는 말인가? 이런 단비 같은 소식이 있나? 단비 같은 소식. 왕이 바뀌니 살기 좋아. 왕이 바뀌니 살기 좋아졌구먼. 무조건 세금만. 이 햇살. 쉐리트놈의 횡포 때문에 이래도 남는 게 없었는데 새로운 폐하께선 우리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구먼. 그러니까 이 디오리 카드를 말사료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뭐라고? 비슈츠가? 이 많은 디오리카 사료를 보냈단 말이오? 성공하셨군요. 이제 비슈츠 삼촌의 마음을 돌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저기 딸내미랑 몬테르크님께서 비슈츠 댁에 보낼 종말을 구하라 했다고요? 어머, 웬일이래? 위장한 슈에리트단을 찾아내쳤지. 이렇게 좋은 종말하니 어느 분이 보내신 겁니까? 몬테르크 형님이? 저건 분명 형님이 보낸 것이 맞군. 루테란의 수많은 기사들이 나와 뜻을 같이하여 왕의 무덤을 지키기로 하였다. 그들의 넋은 내가 만든 토병들에 깃들어 긴 세월을 나와 함께 견딜 것이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루테란 왕과 그가 짊어진 태초의 힘을 보호해야 한다. 테르미아 도서관입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단서를 찾았군요. 로나온의 토병이라. 지식의 고체산이랍니다. 테르미아 도서관입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스퀘어 홀을 반드시 등록해 주세요. 돌아왔군. 그 비슷한 구절이라면 들어본 적이 있어. 기사님! 날씨 참 좋죠? 어디 가는 길이세요? 라라라라라
어디 봅시다. 이건 오호 꽤 오래된 노래 같군요. 해질녘에 밝게 타오르는 일곱 별을 우리는 에스더라 불렀네. 그들은 별처럼 영생을 누리며 우리에게 빛을 나눠준다네. 하지만 가장 큰 별은 지상을 떠나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었다네. 살펴보고 오셨습니까? 제 스승님을 만나러 오셨다고요? 아, 이거 참 좋지 않은 시기에 오셨어요. 성난 민심의 파도를 왕가에 각인하고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뜻을 같이 할 자는 저놈들 뛰어서 도망가는 꼴 좀 봐요. 너는 내 아버지가 물었다. 왕이 되고 싶다. 그 후 많은 것이 변했다. 왕자는 사라졌고 아버지는 왕좌에 앉았다. 그리고 나는 왕위를 이을 준비를 시작했다.
당신! 이 늙은이한테 무슨 볼일이야! 저 마을 놈들이 내 밭을 망치고 있어! 또 너야? 아직 안 갔냐? 뭐라는 거야? 아, 전쟁도 끝났는데 어디 좋은 소식이 다들 들으시오. 신리한 폐하의 말씀을 전하겠소. 섭정 슈에리테 횡포는 이제 끝났다. 나 신리아는 루테란의 왕으로서 선언한다. 부당하게 국고로 들어온 재화는 모두 그대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루테란의 자랑스러운 백성들이여, 슈에리트와 같은 자는 두 번 다시 이 땅에 없을 것이다. 루테란의 명예와 긍지는 영원하리라. 국왕 신리안 폐하 대동. 젊은 폐하는 공정하신 분이군. 내가 바라던 왕이야. 그래, 그래, 그래. 멋져라, 미담이야. 당신이 이렇게 된 건 제 때문에. 내 이름은 실리안. 정의의 이름으로 게리트 널 용서하지 않겠다. 싫은데? 멋져라, 미담이야. 멋져라. 허허, 대단해. 정말 대단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당신의 걸음을 실어. 이제 황혼이 오는군요. 어둠을 맞을 준비.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해둘 것이 있습니다.
눈부신 새벽의 태양이 고개 숙여 경배하네. 영원한 우리의 왕 루테란, 당신의 안식처를. 라스트라 숲 위로 해가 뜨고 있군요. 우리의 영웅이 저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대지는 노래에 답해 주었어요. 태양이 경배하는 곳, 라스트라 숲으로 가세요. 좋은 소식이 있나? 선대왕의 무덤 위치를 알아냈군. 자네라면 해낼 줄 알았어. 이곳에서 낯선 사람을 보는 건 오랜만이군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 안에 유령. 저 모습을 보고도 가시겠다면 굳이 말리진 않겠지만. 저주 받을 거야, 로나운.
저주받았어. 저주받았어. 유물, 유물. 이번이 마지막이다. 위대한 안식의 땅을 더럽히지 마라! 강인하구나. 아크에 다가갈 자격이 있는 영혼이로다. 영혼의 등대로 오거라. 자, 등대의 불을 밝혀주겠다. 빛의 길로 나아가라!
빛을 따라가. 그 랜턴은 어둠을 걷어내고 널 루테란 왕의 안식처로 인도할 것이다.
기다렸다. 나의 자랑스런 후예요. 빛의 길을 따라 나를 찾아왔구나. 느껴지는구나. 악의 기운이. 세상을 허둠으로 물들인 착한 힘이. 이것은 대악마 카제로스를 봉인했던 태초의 빛. 그대에게 세상을 지킬 힘, 아크를 맡기겠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여섯 개의 아크를 찾아라. 그리하여 세상의 빛을 어둠으로부터 지켜내거라. 스퀘어 홀을 반드시 등록해 두세요. 루테란을 여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먼 미래에는 기상조사를 했나? 뭐 아바타 그런데 기상조사 하다가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헤르미아 도서관입니다. 정숙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첫 번째 아크를 찾았군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첫 번째 아크를 찾았다니 대단한걸. 이제 아크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이 남았군. 헤르미아 도서관입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지식이 찾으시는 책이 있으신가요? 뭐하여 라제니스에 대한 기록을 찾는 겐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유일한 종족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라제니스는 신을 속이고 아크를 취한 죄로 날개를 빼앗기는 알았어 알았어 날개를 빼앗기는 형벌을 받았다. 스퀘어 홀을 반드시 등록해주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메드리닉 수도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라제니스에 관한 기록입니다. 먼 미래에는 기사님과 신뢰한 대부분의 라제니스들은 엘가시아로 돌아갔다. 오로지 날개를 가진 유일한 라제니스만이 성역 트리시온에서 보아! 그 외에도 몇몇의 라제니스가 신의 눈이 되어 아크라시아 대륙에 남았다. 기도하세요. 깨어나려. 지금 알려주신 내용이 지하 묘지에 있었던 라제니스의 기록이란 말씀입니까? 일족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어 세상을 관찰하고 신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나는 아크라시아 대륙에 머물게 되었다. 빛을 향하는 곳 트리시온. 그리운 이름이군요. 아크라시아를 지켜보기 위해 신께서 만든 빛의 전당. 오직 고대의 노래만이 당신을 트리시온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라제니스의 기록을 따라가십시오. 당신이라면 과거 루테란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빛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크는 정제되지 않은 태초의 힘. 이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도, 반대로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스타는 영원을 기약하는 신뢰의 아크. 세상을 지켜낸 에스더의 의지가 당신을 선택했군요. 잠들어 있는 여섯 개의 아크도 당신이라면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스퀘어 홀을 반드시 등록해두세요. 루테란을 여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준비를 해야 해. 성소를 찾아 아크를 복원하고 왔다고? 성소가 실제로 존재했다니 대단하군. 설명해라, 카마인. 루테란의 검을 든 자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발탄님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내가 말했잖아. 덩치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입만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닐 텐데. 뭐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군요, 카제로스님. 달라진 것은 없다. 오래전 빛은 혼돈에서 벗어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빛을 얻은 자들의 탐욕으로 인해 균형은 무너졌고 어둠의 세계는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빛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 저 비아키스, 카제로스님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전 로헨달로 가죠.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있으니. 그럼 난 발탄을 죽인 놈이나 구경하러 가볼까? 그곳이라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쿠크세이트님. 가라, 혼돈의 그림자들이여. 우리는 태초의 균형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